지내셨어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전을 준비했어요. 잘라보면 감자전처럼 쫀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녹두전처럼 파근파근한 느낌이 함께 있는 정말 맛있는 감자 녹두전이에요. 보들보들 파근파근한 감자 녹두전. 물 없이, 계란 없이, 밀가루 없이 간단하게 부쳐볼까요? 먼저 녹두를 불려주세요. 녹두 반 컵을 씻어서 2배 이상의 물에 담가 3시간 동안 불려주세요. 불린 녹두는 물기를 빼두시고요. 감자 2개는 굵직하게 자르고 양파 반 개도 굵직하게 잘라서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감자와 양파를 함께 갈면 갈변하지 않고 맛도 참 좋죠. 마늘과 물기를 빼둔 녹두를 넣고 살짝만 갈아주세요. 감자 녹두 반죽에 넣어 부칠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대파 한 줄기는 어슷 썰고, 양파 반 개는 채 썰고, 홍고추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얼려두었던 고추예요. 반죽을 볼에 담고 파와 양파, 숙주, 홍고추를 담고 소금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반죽이 다 되었어요. 간단하죠? 부쳐볼게요. 중불에 팬을 올리고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 반죽을 크게 한 숟가락씩 올려서 도톰하게 부쳐주세요. 중불과 약불을 오가면서 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7에서 8분간 구워주세요. 뒷면이 바삭하게 구워졌으면 바짝 뒤집어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된답니다. 모두 구우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이 12개가 나와요. 잘라보면 감자전처럼 쫀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녹두전처럼 파근파근한 느낌이 함께 있는 정말 맛있는 전이에요. 보들보들 파근파근한 감자 녹두전. 물 없이, 계란 없이, 밀가루 없이 간단하게 부쳐서 맛있게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